안녕하세요. 드론 탐험가입니다. 지난번 해안동 굴기지에 이어서 오늘은 알뜨르 비행장입니다. 알뜨르는 아래에 있는 넓은 뜰이라는 제주 방언입니다. 일제는 제주도에 비행장을 네 곳이나 운영했는데 오늘 가는 알뜨르 비행장은 서귀포에 있습니다. 시스템 액티베이티드. 서귀포 대정읍의 넓은 들판. 지금은 논밭이지만 과거엔 일본군의 공군기지였습니다. 멀리 두꺼비 집처럼 보이는 것들이 모두 경락고입니다. 총 20개였는데 지금은 19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. 당시 세워진 관제탑은 이제 터만 남았습니다. 이 관제탑 너머의 저 넓은 들판이 활주로였을 것입니다. 여기는 지하 벙커입니다. 유사시 여기로 대피해서 자위를 하려던 것으로 추정됩니다. 예전엔 입장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 버려진 상태입니다. 내부에 먼지가 많고 어두워서 쉽지 않네요. 다행히 다시 이륙할 수 있습니다. 이날 일몰 직전 마지막 코스로 왔더니 피곤해서 조종이 어렵네요. 도로 나가겠습니다. 이번엔 경락고를 살펴보겠습니다. 내부는 흙과 잡초가 무성합니다. 일본 전투기 모형과 추모 공간으로 꾸며진 경락고도 있습니다. 이날 일출부터 일몰까지 비행했더니 영상이 평소보다 좀 불안정합니다. 역시 비행은 컨디션이 중요합니다. 당시 강제 노역에 동원된 제주 도민들은 삽과 곡괭이만으로 작업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벗어나기 위해 일부러 자기 발을 곡괭이로 찍은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 고사포 진지를 보러 가겠습니다. 여긴 나무로 둘러싸여서 저도 찾느라 애먹었습니다. 언덕의 가운데에 포진지가 남아있네요. 아마원의 가운데에 고사포, 즉 대공포가 있었고 원형의 벙커에 탄약과 기타 장비가 있었을 것입니다. 역사가 역사이니만큼 이렇게 방치된 채로 천천히 잊혀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오늘 준비한 탐험은 여기까지입니다. 저는 다음에 다른 장소를 탐험하러 돌아오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